속보입니다. 백두산 온천 수성분 중 하나인 헬륨은 멘틀 속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에서만 검출이 되는 헬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최근 백두산 주변에 수천 마리의 뱀떼의 대이동도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백두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 역시 백두산 폭발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위성국의 위성 관측 결과 최근 백두산 천지의 서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표면의 상승과 하강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 챔버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이 지표의 내부가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국 지진국은 헬륨장성 우다렌츠의 화산 폭발로 생긴 이 라오헤이산과 이 포샤오샨 화산이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중국 동북 지역인 헬륨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분출 우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구역은 백두산의 화산과 멘틀 대류가 연결된 지질대라는 것입니다. 우다렌츠 화산 지대로부터 백두산까지의 거리는 750km이고 지하의 멘틀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지진국은 어제 발생한 중국 동북삼성 헬륨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규모 4.5의 강진에 대하여 진원의 깊이가 무려 600km인 신발 지진이라며 백두산 폭발로 연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600km의 신발 지진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의 진원의 깊이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동북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헬륨장성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백두산 천지 아래 약 10km 하부에 위치한 백두산 마그마가 요동을 치면서 지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경고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생한 동북삼성 헬륨장성에서의 진원의 깊이 600km의 신발 지진에 대하여 이 어제의 헬륨장성 신발 지진을 포함하여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백두산 근처의 신부 저주파 지진들이 백두산의 이 마그마를 요동시키고 있을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는 보통 화산 지진이 빈발하고 화구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재의 이 백두산은 바로 그 전조 현상들이 최근 연이어서 발생 중인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